마세요. 아, 왜 그래요? 진짜 왜 잠잠을 깨워요? 아, 몰랐던 척 하지 마세요. 아, 뭐야, 이래. 어, 이건 뭐야? 자, 여기 저희 앉으세요. 오늘의 먹방은 된장 먹방인데요. 여태까지 자음으로 진행을 했죠? 오늘은 모음입니다. 왜 모음이야? 자음이지, 바보야. 자, 그래서 모음 먹방이고요. 두 개의 모음을 뽑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요? 피디들끼리 한번 해봤는데 아예 음식을 못 먹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걸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네. 뭐가 더 쉽지? 너무 어려운데? 와, 근데 진짜 너무 어렵다. 그럼 밑에 자음은 아무거나 다 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든? 그쵸. 자, 여기서 모음이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모음을 더 추가할 수는 없다고? 자음을 마음대로 추가하는 건 없다고? 그쵸. 받침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나 이거 할게. 너 사실 둘 다 몰라서 딱히 상관없지. 저는 이게 나가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메뉴판 같은 것도 좀 보고 이래야 이게 생각이 나지. 여기서는 생각이 안 나. 난 나가겠어. 난 이곳으로 나가야겠어.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이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어. 이어. 이거.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이거 먹겠습니다. Nope.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이거는 지금 대명사잖아. 이거. 어? 망했어. 와, 이걸 또 망하게 했어. 아니, 내가 언제 망하게 해? 3초 전까지만 해도 욕하고 싶었는데. 아니, 왜 망한 거야, 갑자기? 와. 어떻게 난 이러지? 오늘도 하나 했고요. 이게 무작정 돌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기어. 길어. 길어. 길헌. 길헌 가능? 길헌이 뭐죠? 길거리 헌팅에서 음식 얻어먹기. 길거리 헌팅을 해서 음식을 얻어먹는다고? 못 얻어먹으면 한 음식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아니요, 상관있죠. 근데 이게 없어요, 생각보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요구르트 중에 이거 들어간 거 없겠죠? 야쿠르트. 아우. 어? 하루 야채 있잖아요. 어? 하루 됩니다. 사장님, 하루 야채 하나 주세요. 아, 다 이게 시민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 어? 저 끝난 거 같은데요? 아직 하죠. 네? 왜 불안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찾아봤자 어떻게 제가 하루 야채를 먹냐? 뭐라고요? 네? 왜요? 아, 왜요? 안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뭐 안 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니요. 오케이. 이거 어떻게 빼도 박자 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네. 네. 한우. 한우 집 갈게요, 일단. 1편. 단심 아니고 요즘 등심. 등심아. 갈게요. 육즙이 진짜 많이 나와. 물 먹은 것 같다고. 에이, 무슨 물 먹은 것 같아. 한입 먹어볼래요? 아, 이제 배부른데. 네. 한 번만 주십시오, 형님. 가세요. 마지막 기회 3초 드릴게요. 아, 3. 제가 3초. 2. 그런 얘기를 1. 오케이. 어때요? 흐르죠? 국밥이에요? 제가 제 입으로 찾겠습니다. 찾을 거야. 찾겠어. 디저트. 안 된다고 하겠죠? 트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디저트.
이거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겠죠? 네. 인정하겠습니다.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찾았어. 여러분, 드디어 저의 힘으로 인정 공수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이거 인정. 들어가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생리입니다. 아, 뭐 쉽네요. 몇 분 만에 찾은 거? 아, 저 금방 한 3분 만에 찾았잖아. 3분 만에 찾았어, 지금. 40분째 뛰어다녀는데. 가보겠습니다. 네. 와. 진짜 어릴 때 엄마랑 시장 가서 먹는 국수 그 느낌이야. 자극적이지 않고 시원하고. 전 그냥 시민들과 함께하는 핫도그TV로 갈게요. 시참? 네. 무조건 시참으로 갈게요, 저는. 알루. 세 살이 한글 공부하는 저 좀 도와주실래요? 일로 와보세요. 이걸로 된 글자를 찾아야 돼요, 음식을. 한우, 만두, 이렇게. 가구 먹으라고? 아구 있다. 아구찜 먹으러 가면 되겠다. 아구. 감사합니다. 아구찜, 오케이. 오, 됐다. 오, 시민 찬스 됐다. 오케이, 아구찜으로 갑니다. 아구 이제 먹을 거야, 아구. 아까 전에 아구찜을 생각해 주신 저를 좋아하시는 팬분 옆에 계신 친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생각보다 더 맛있는데? 거짓말 좀 나 이제 아프려서 집에서 시킨다. 진짜 시킨다. 리얼이야, 100% 리얼이야. 와. 연기 나는 거 보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동일하게 모음 네 개를 합쳐서 단어를 만들어서 먹방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나 이거 뭐라고? 나왔는데? 상, 어, 구, 이. 상 맛없잖아. 구이는 일단 좋거든 지금? 구이 좋네. 아, 어만 찾으면 돼. 어, 아, 그래. 어, 아, 일단 써. 장어 구이. 안 되고요. 아니, 장어 왜 안 돼요? 방송 분량 안 되고. 아,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분량 안 되고요. 자. 야, 이렇게 고민 없이 처음 짰어.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되게 가능성이 많아. 모음은 어렵긴 어려운데 엄청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맞아. 아, 뭐 던져봐. 이게 다 생각이 안 나냐? 야, 그냥 이렇게 하자.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냥 이거야. 다이 어투. 저희 다이어트 할게요. 다이어트 인정해. 편의점 가서 다이어트로 맞추는 거 한번 때리자. 야, 근데 오늘 우리 눈 대충해서 먹기만 오케이. 했어. 오케이. 갑시다. 근데 과자 신상이 좀 업데이트 됐다? 다이어트. 네. 카라멜 팝콘? 선생님 요거 다이어트 식품이죠. 요. 지금 팝콘 드시면 돼.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거예요? 네. 자, 닭가슴살. 맛있어요. 저거 엄청 맛있어요.
안 드셔보시죠. 뭐요 뭐요 어떤 거요? 굳이 맛있어요. 이게 맛있다고요? 네. 다른 애들은 푸푸한데 얘는 푸푸한 맛이 없어요. 닭가슴살 중에 최고예요. 진짜? 이거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편의점 사장님이 주시는 다이어트.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에요? 이것도 광고 주시면은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주세요. 저는 바나나. 저는 이거 먹을게요. 이건 인정이죠? 인정. 바나나. 사장님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거 닭가슴살? 글쎄요 보세요. 또 사러 오지 마시고. 카드. 사장님이 이렇게 좋아할지 몰랐어요. 아 먹고 또 오지 마시오 약간. 아 사장님이 사람이 되게 좋아. 저희 맨날 뭐 촬영할 때마다 도와주시려고 그러고 되게 좋아요. 그분이 추천한 닭가슴살 맛있을까요 과연? 되게 느낌은 부드러울 것 같아요. 오 맛있다. 닭다리살 같아. 사장님이 추천한 이유가 있네. 오 진짜 맛있다. 그치. 이렇게 해. 뭐해? 너 근대구나. 뭐하냐고. 와. 자, 미에로 파이브 마지막으로 먹으면서 우리 다이어트 성공 기원합시다. 진짜 여러분들 먹방 하면서도 저희가 다이어트 한번 해볼게요. 닭가슴살 저거 차라리 잘 알았다. 종발 안 했다. Cheers.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Cheers.